별 보러 가지 않을래? 농촌마을촌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는 촌앤 촌. 그 다섯 번째 시간은 바로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별이 더 잘 보이는 이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별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거예요. 반면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저녁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농어촌은 광공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요? 광공해란 도시의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해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빛공해라는 단어로 대신 쓰기도 하죠. 별이 안 보이는 이유가 겨우 조명 때문이라고요? 지나친 인공조명이 지상에서 하늘로 퍼져나가 대기 중에 수분과 먼지 입자와 산란되어 하늘에 두텁고 커다란 산란막을 형성해 시야를 가린답니다. 농어촌은 광공해로부터 안전한가요? 농어촌은 여러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어촌이 밀집된 강원도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광공해가 적어 더욱 밝은 농어촌의 밤하늘. 이번 주말은 별 구경하러 농어촌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